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14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엄청나게 추웠죠, 진짜, 날씨가. 네, 진짜 추웠어요. 네, 그리고 어제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가. 어제 피크였는데, 어제 왜 야외에서 제가 촬영할 일이 있어갖고, 네. 한 2시간 정도를 촬영을 하다가, 어제요? 네, 어제. 야,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저녁 5시 반부터 7시 반?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되겠죠. 가장 추운 한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7시까지. 어우, 촬영을 할 일이 있었고, 꼼짝 않고 삼각대 받쳐놓고 있었다가, 거기를 이제 벗어나는데, 발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갖고, 어제, 와, 엄청나게 추운 날이긴 날이구나.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 아, 선생님 추운 날또 사진 찍어. 아니, 제가 사진을 많이 찍진 않아요. 많이 찍진 않는데, 꼭 이제 찍어야 될 때가 있으면은. 아니, 찍으러 가십시오. 가십시오 할 때는 안 가시다가 또 날씨 추우니까 또 나가시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찍으러 가라 그래갖고, 이제 갈 짬밥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선생님의 사진 찍는 모습을 네. 보고 싶었는데 따뜻한 봄날 다 지나가고 그러다가 하필 또 추운 날또 찍으러 나가셨어요. 참. 항균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필름 카메라 들고 나갔는데 셔터가 안 눌러지더라고요. 아, 그 이제 배터리가 아,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뭐 그럴 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네. 있나요? 그럴 진짜?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리튬 배터리도 쓰면 영하 40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럴 수가 있죠. 뭐 달사님 안녕하십니까? 미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원이 조금은 적네요. 평상시보다. 연말이지 연말이라 않습니까? 연말. 오늘 또 이거 푸시는 거 아닌가요? 어디 다들. 앉으셔갖고 월요일날. 아유, 그렇죠. 뭐 주말에 집에 계셨으면 월요일날 풀 수도 있는 거죠. 뭐 좋게 보고. 하여간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많이 좀 풀렸고, 내일 또뭐 그렇다고. 우리 한근님 따뜻한 구간이 정상 작동하더라는데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겨울에 필름 카메라들도 가능하면 리튬 배터리들이 있으면 그걸로 써주시는 게 좋죠. 리튬이요? 리튬. 리튬? 리튬이 뭐지? 네네. 그리고 이제 소자의 종류겠죠. 소재. 소재라 그래야 되나요? 저도 뭐 화공이나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제 높여보면 그 어느 정도가 그렇다. 아이고, 또 오늘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견이 좀 길었네요. 자,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형님? 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실 것도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엄청 많죠. 많기는 엄청 엄청 많. 많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원체 이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제 다른 사진에 관련된 다른 유튜브 방송도 좀 봐요. 많겠죠, 뭐 방송은. 네. 설명하시는 뭐 이렇게 젊은 그럼요. 분부터 해가지고 뭐 작가분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딱 보는데 그 유튜브 그 방송 중에 그 개그맨이신 것 같아요. 개그맨이시면서 또 네네.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아마 네네. 윤석주님이신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다 네네. 네네. 알고 계시니까 개그맨 하시면서 사진작가로 활동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러시군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요번에 기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 라이카 M9인가? M9. 아, M9. 그러니까, 그렇죠. M9, M9 똑같은 말이니까요. 네네. M9를 사셨는데 그거를 사기를 당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M9는 중고로 사셨겠죠? 새 거는 안 나올 거예요. 예, 그걸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중고로 사는. 사셨는데 아, 중고로 그걸 사셨는데,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거를. 사기를 그래서 당했다? 예, 그래서 무슨 사기인가 해가지고 저도 호기심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 이게 라이카 지금 그분이 방송한 내용을 지금 보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너무 거죠? 너무 궁금하니까 왜냐면 거기서도 답이 안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거기서도 답을 제일 못 내더라고요. 뭐 다음 편을 갖다가 이렇게 또 녹화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저기 라이카의 그저 시리얼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얼, 어느 카메라나 있어요? 라이카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라이카가 그 이미지 센서 예, 라이카 그 이미지 센서가 좀 이렇게 좀뭐 부식이 됐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본그 라이카 코리아에다가 전화를 했나 봐요. 예, 했는데 시리얼 번호가 시리얼 번호가 확인은 확인을 됐는데. 됐는데
그 한 시리얼 번호에 네네. 라이카가 검정색이 있고 뭐 회색이 있고 두 대가 있대요. 같은 한 시리얼 번호에 두 대가 있대요. 네네. 그래서 검정 거는 그 센서를 뭐 수리를 했는 이력이 있는데 네. 교체한 이력이 있는데 그 윤 네. 그 작가님이 산 고 회색 바디 회색 네. 바디는 그 센서가 교체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막 열불나 하셨던 게 뭐냐면 네. 어떻게 시리얼 번호 하나에 네. 검정색 바디 또 회색 바디 이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막 궁금해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분하고 막 상담하시고 막 이러시면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리얼 번호 하나에 바디가 검정색 바디, 회색 바디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게? 그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제 그 방송을 보시고. 주빌리님이 그쪽에 산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리얼 넘버가 1, 2, 3, 4, 5, 6, 7이다. 네. 그런데 1, 2, 3, 4, 5, 6, 7이라는 똑같은 숫자가 검정색 바디에도 1, 2, 3, 4, 5, 6, 7이라고 적혀 있고 그렇죠. 회색 바디에도 1, 2, 3, 4, 5, 6, 7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검정색이고 회색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주 그 작가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네. 뭐 그렇게 두 대가 나왔었대요. 한 시리얼 번호에 두 대가 나왔었다고 거기서 그렇게 직접 얘기했다고 막 그러니까 씩씩거리시더라고요. 그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과연 그러면 그게... 좀 언제라도 줘야지 제가 좀 알아봤겠죠. 아, 그 언제를 줬어야 됐네. 아, 뭐, 그런 네. 것들은 이제 회사 방침인데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은 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아, 왜 그러냐면 라이카뿐만이 아니라 니콘 캐논 모든 카메라 브랜드의 시리얼 넘버라는 것은 네. 모든 제품 그러니까 네.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겠죠. 예, 예, 예. 시리얼 넘버라는 것은 사람의 족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네, 사람의 신상 명세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예, 예. 주민등록번호랑 똑같. 아 주민등록번호가 맞겠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비슷 가장 비슷한 표현인 게 그런 같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든 렌즈든 어떤 거에 시리얼 넘버를 보면 네. 그거를 보면은 그거를 불러주면 본사에서는 네. 네. 그 시리얼 넘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회사마다 예. 다 다르지만 네. 그래갖고 뭐 1, 2, 3, 4, 5, 6, 7 또는 어떤 거는 1, 3, 4, 5, 6, 7 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네. 숫자가 다르게 네. 다 다르죠. 똑같은 건 없어요. 시리얼 넘버. 네. 근데 같은 시리얼 넘버로 블랙을 만들고 회색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라이카 같은 경우는 시리얼 넘버를 보면 어느 네. 카메라 메이커나 마찬가지겠지만 예, 예, 예. 시리얼 넘버를 보면 얘가 블랙 바디인지 예. 얘가 크롬 바디인지 예. 회색 바디 말고 이제 보통 블랙하고 크롬, 예, 크롬. 그 은색 바디라든가 하얀색 바디를 표현하는 예, 예, 것을 예. 크롬 바디라든가 블랙 바디인지가 구분이 되고요. 예. 이게 몇 년도 생산인지가 구분이 돼요. 아. 그다음에 얘가 독일에서 만들었는지 캐나다 생산인지 또는 기종에 따라서 포르투갈에서 만든 바디들도 있거든요. 라이카는. 아 그래요. 포르투갈에서. 아, 왜냐하면 시리얼 넘버라는 것은 걔의 생산 연도, 네. 색상, 생산 국가 이런 예. 것들을 구분해서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유의 넘버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니콘도 그러겠죠. 마찬가지고 캐논도 네. 마찬가지고 모든 카메라 메이커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M6가 있어요. 네. M6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 바디다. 네. 블랙이다, 크롬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네. 뭐 사마 크롬은 사마나 빵빵빵으로 나간다. 네. 그러면 블랙은 뭐 예를 들어서 90년도 바디다 그랬을 때 네, 네, 네. 사마나 빵빵빵으로 나간다. 그 블랙은 삼둘 빵빵빵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뭐 남자 주민번호, 여자 주민번호 그렇죠, 다르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M9 이 M9에서 네, 네, 네. 블랙하고 회색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그렇게 나왔던 시기가 있었다. 그게 캐논 코리아 아니 저기 아니요. 라이카 코리아에서 하는 말인가요? 그래서 그 윤석주 그분이 전화를 했대요. 라이카 코리아로. 그때만은 그 당시에 시리얼 번호 하나에 똑같은 것에 검정 바디, 그 크롬 바디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저는 그거를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메커니즘 쪽 공부하면서 네.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럼 그분이 진짜 사기당했나? 아 근데 그거는 뭐 본사 얘기인데 그분도 네.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
작선에서도 예.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실화를 고유 남발을 부여야 한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같은 뭐 연도에 탄생한 사람들도 다 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 같은 날 태어났어도 다르단 말이죠. 끝자리가 다르든 뭐가 다르든 여자고 남자는 구분하는 번호가 홀수 짝수냐 뭐 이런 식으로도 갈 거고 예, 제가 뭐 정확하지 예. 알지 못하겠지만 예, 예, 예. 어쨌거나 주민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날 똑같은 날 병원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르죠. 주민등록증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카메라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다른데 그 색깔이 그러니까 1, 2, 3, 4, 5, 6, 7, 시리어 넘버가 있는데 예. 고유 넘버가 갖고 색깔만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나중에 그거 칠해버리면. 칠해버리면. 크롬 바디를 블랙 바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 그거는 이렇게 보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는 고유 넘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만 알고 있으면 네. 그걸 볼 수 있는 것들은 회사에서 갖고 있어요. 어느 메이커나 만드는 네. 방법하고 그것만 알고 갖고 있으면 자기가 네. 저도 니콘이나 뭐 이렇게 메이커들 거 시리얼 넘버를 보는 걸 쭉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얘가 몇 년도에 블랙 바디인지 몇 년도에 화이트 바디인지요. 생산국은 어디인지 아. 그런 것들이 딱 나와요. 그 신상 명세서예요. 시리얼 넘버가 그 카메라. 그래서 그 각인을 자기가 파갖고 고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넘버를 알고 있으면은 도둑 맞은 것들도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100%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예.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거라서 100% 말은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나 제 머릿속에 제 지식적으로나 그거는 얘기가 안 된다. 설사가상 그러면 거기서 그 검정색 원래 바디의 시리얼 번호였는데 네. 그거를 크롬으로 도색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아닌가요? 근데 그 뭐 라이카 코리아에서 그랬다며요. 네. 검정색의 시리얼 똑같은 시리얼 넘버는 이미지 센서를 교체를 받았는데 네, 받았는데 그 크롬 회색 바디의 네, 똑같은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그건 네. 안 받았다. 네,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얘기가 안 된다라는 안 거죠. 거고, 그렇죠. 똑같은 시리얼 넘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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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게 100% 정답은 아니니까 예, 저도. 그런데 상식적으로나 라이카 카메라 역사적으로 보거나 네. 그런 경우는 없다. 동일 시리얼의 색깔만 달랐는데 동일 시리얼을 부여한 적은 없다. 모르죠.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지금 바로 질문을 받아서 그 문헌적으로 조사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굉장히 희박한 경우다. 없다고 보는 게 될 것 같죠. 네. 그게 지금 저 얘기하시는 거죠. 예전에 M9 네. 그 이미지 센서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보통 센서가. M9 그러니까 라이카 카메라에서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죠. 네.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M8 나오고 이제 M9 지금 M10 이렇게 나왔는데 네. M9의 이미지 센서가 문제가 있어갖고 네.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다음에 센서와 문제가 있는 바디들을 AS 차원에서 무상 교체를 해줬던 게 있었었죠. 그랬다가 제 기억에 2017년 8월인가 작년 8월이죠. 네. 그 이후부터는 라이카 코리아에서 말하기를 유상으로 한다. 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 그 제조를 해갖고 네. 그거를 왜 유상으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됐느냐. 그다음에 그거죠. 뭐 그렇고 거기서 또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그래서 뭐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막 답답한 그걸 하면서 그냥 끝내시더라고요. 방송을. 아, 그러셨구나. 그건 한번 네. 뭐 어차피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은 네, 네. 우리의 동시대에 네.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선생님 네. 명색이 라이카인데 네. 네. 라이카인데 그 센서가 네. 그렇게 부식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어떤 표현들이 와갔나요? 왔다 갔나요? 그 부식이라는 말들이 있었나요? 그냥 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은 그냥 센서가 부식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센서가 뭐 녹이 쓸었나? 뭐 이렇게 우리는 아는 거죠. 그 개념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건 그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 머릿속에 예. 기억나는 예. 대로만 M9 예. 그 다음에 M9P 네. 그다음에 ME. 네. 그다음에 M 모노크롬. 네. 이게 이제 똑같은 라이카 타입의 라이카 타입 20 바디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 20이라는 모델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모델 좀 바디 우리 자동차로 보면은 무슨 네. 어떠한 그 뭐라 그러죠? 뭐 프레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네. 그걸 갖고 몇 대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예, 이제 타입 220 타입에 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 예. 거기에 들어갔던 이미지 센서가 제 네. 기억이 맞다면 네. 1800만 화소의 KAF 네. 1855 코닥 CCD가 들어갔어요. 아, 코닥. 예. 그 아. 모델명이 KAF 1855일 거예요. 아, 그 1800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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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닥 LCD 제품이 들어갔던 거예요, 1800만에서. 아. 자,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식이라는 말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네, 네. 일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네. 그 이미지 센서에 있는 네. IR 컷 기능, 저번 시간인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 필터 얘기, IR 컷 얘기하셨죠? 그 얘기해드렸죠. 예, 예, 예. 그 이미지 디지털 카메라에는 IR 컷 필터가 네. 있기 때문에 적외선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네, 예, 예, 예. 적외선의 영향을 가장 민감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디지털 카메라는 적외선의 영향이 굉장히 민감한데 네. 다행히도 필터를 IR 컷 필터를 껴져 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를 부식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 IR 컷 필터의 코팅에 네. 문제가 있어갖고 네. 조리개를 5.6 이상 조였을 경우에 네. 5.6 이상이니까 5.6, 8, 11, 12 이렇게 네. 조였을 경우에 사진상으로 점이나 선이 생긴다. 그게 문제점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건 부식이 의미가 아니네요. 그거는 뭐 부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IR 컷 문제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도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못 찾은 걸 수도 네.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어.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다 바꿔줬느냐? 네.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 왜 이 문제를 제가 왜 지금까지도 알고 있냐면 제가 그 당시에 그 M9은 보다 조금 더 저렴한 네. M2 카메라를 썼었거든요. 아, 예. 이제 라이카 카메라 제가 두 대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대가 M2 카메라가 여기에 해당돼 있었었어요. 아, 그랬군요. 갖고 예, 저는 그걸 교체를 했고 아.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예, 거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교체를 했는데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뭐였냐면 네. 작년 8월인가 7월인가 여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발표를 했어요. 라이카 코리아에서 네. 이거를 그 이후부터는 네. 유상으로 처리를 하겠다. 유상 처리가 꽤 비싸요. 1,20만 원이 아니라 120-30만 원으로 했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체를 해서 이상이 없었지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전량적으로 다 리콜식으로 불러들여갖고 다 바꿔준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이 있는 바디들만 바꿔줬다라는 게 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렇죠. 그 기간이 지났으면 생기면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나중에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됐었었죠. 그랬구나. 네네. 비싼 카메라인데. 그래갖고 뭐 M9, M9P, M2, M 모노크롬. 맞아요. 네, 이 바디가 똑같은 KF18500 코닥 CCD를 썼었죠. 자, 이게 왜 그래갖고 라이카를 쓰시는 사람들한테 눈이 많이 선호를 했냐 하면 네. 코닥 CCD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 그걸 샀대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CCD하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CMOS 그 이미지 센서를 쓰겠죠. 지금은 CMOS를 네, CMOS. 거의 다 쓰죠. CCD는 이제 안 쓴다고 보면 맞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다 CCD였는데 이게 예.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코닥의 CCD를 또 라이카가 선동했던 거는 색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 색감 때문에. 네, 색감이 CCD가 CMOS보다는 이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닌데 네. 네. 좀 좋은 점이 있고 아. 좀 더 좀 깊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었고 초창기에 네. 그다음에 CMOS는 이제 전력 소모량이 적었죠. CCD는 전력 소모량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에 대한 열화 현상도 좀 더 CCD가 많고 아, CMOS 그 장단점들이 있어갖고 어느 게 좋냐 나쁘냐라는 것은
좋냐 나쁘냐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부분들이 다른 많았던 부분. 거죠. 그래서 예. 이쪽을 선호한 사람은 이쪽을, 이쪽을 선호한 사람은 이쪽을. 그러니까 메이커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돼갖고 CMOS의 네.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향상이 됐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을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색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 지금에 와서는 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필름 카메라에서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코닥이나 네. 후지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만의 좀 독특한 그 색감에 대한 노하우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뭐 이거 얘기를 해갖고 네.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M9, M9P, M9하고 M9P는 이제 그냥 옵션이 조금 달라요. 사파이어 그라스를 뭐 썼다 네, 그러면 네, 뭐 네, 네, 네. M2는 이제 거기서 좀 옵션이 좀 더 빠진 거고 그다음에 M 모노크롬은 이미지 센서에서 컬러색을 빼버린 거고 네네 네. 그런데 그게 똑같은 제 기억이 맞다면 KAF18500이라는 코닥 CCD가 들어간 바디예요. 그다음에 바디 자체는 타입 220 타입의 바디를 사용했고 거기에 그걸 기둥으로 해갖고 이제 집을 만든 거죠. 라이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줄기에서 같은 기둥에서 나온 줄기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라이카 이 모델 쓰시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다 알고 쓰시겠죠? 라이카 매니아들은 당연히 알겠죠. 아, 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네네 모르겠어요. 타입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당연히 알겠죠. 이거를 라이카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통 뭐 지금 나온 M10도 네. 1,000만 원 넘어갈 거요. 1,000만 원 넘어가고 어. 그 뭐 M9도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뭐 돈 1,000만 원씩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M2에다가 35mm 스미크론 네. 딱 하나 박으면은 1,000만 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나?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조선일보인가요? 네. IT 조선인가 뭐 하여간 그런데 막 기사나고 그랬었어요. 아. 라이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네. 정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랬는데 어쨌거나 네. 중고로 만약에 네. 여전히 근데 M9이라는 카메라는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예요 사실. 아 지금도 가격이 이제는 중고들은 라이카는 중고 가격들이 새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네, 예, 예. 그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예, 봐야 예, 되는데 예. 그런 걸 봤을 때 M9은 가격적으로 다른 바디에 비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바디예요. 다만 네. 그 이미지 센서에 문제가 있었던 바디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교체한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게 향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라이카 그 모델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카메라를 사실 살 때 네네. 이분처럼 이렇게 상해당했다 이런 얘기를 아, 이렇게 하는 시리얼 네. 남바를 불러주고 네. 그 라이카 코리아에다가 하면 교체된 네. 것들은 다 등록돼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미리 남바가. 확인을 하고 샀어야 되는데 그냥 확인을 안 하고 사신 거군요. 모르겠어요. 전 그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는 그분은 사시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주의할 점, 이걸 앞으로 살 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런 중고 카메라를 살 때 주의할 점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 똑같은데. 똑같아요. 제가 중고 카메라 선택 요령. 아, 지금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라이카 같은 비싼 거 이런 거 특히 일반 싼 거는 말고. 아니 라이카 예.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는 동일해요. 예. 렌즈는 일단 무한대 체크해서 무한대가 정확히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했던 이거 하면 또 네. 시간 늘어지거든요. 네. 제가 방송했던 뭐 중고 카메라 선택 요령이라든가 그런 걸 본다. 예, 그 방송을 보시면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뿌렸냐 안 뿌렸냐. 아, 후기 뿌렸냐 안 뿌렸냐. 질문하신 거죠, 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는기가 쉽지 않겠죠 일반인들은. 아, 일반인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래요. 저는 사실은 개인간 거래를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비싼 카메라로. 네, 비싼 네. 카메라도 그렇고 싼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 카페 또 누가 와오리님인가 스고이님인가 이제 어떤 분이 그 올리셨는데 자기가 이제 중고 장터에서 네. 샀는데. 80%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벌써 5, 6년 전에 방송했어요. 이 얘기를. 그 뭐냐면은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일단 교환도 가능한 거고. 네. 왜 속였냐 관계를 두나면. 그렇죠. 네. 관계를 맺어 두면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돈 금액 제가는 많이 나느냐 많이 나나요? 나는 내 중고 거래 잘 안 해갖고.
중고장터에서. 아, 저는 잘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세요? 전 많이 하죠. 사고팔도 많이 해서. 좀 나긴 나요. 많이 나나요? 네, 좀 나긴 나요. 그런데 네. 카메라라는 것은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인들이 네.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사요. 선생님. 오프라인 네. 사고 좀 더 하나 더 밝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오프라인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사요. 아,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장들을 다녀갔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고. 세대가 바뀌었죠. 그 사장님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1세대 사장님들 그다음에 아드님이 하는 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는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좀 그런 혜택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 혜택도 제가 많이 팔아드렸겠죠. 제가 그러겠죠. 제가 산 것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믿을 수 있는 매장 한두 군데를 추천받아서 해놓고 거기로 그렇죠. 좀 거래를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은 일단 최소한 뒤통수는 안 맞는다. 그러면 돈을 카메라라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만 원 비싸고 만 원 싸다 이렇고 그거에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중고라는 것은 품질이 좋으면 같은 네, A랑 네, B라는 네. 게 있을 때 품질이 좀 좋으면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인정해야 되니까 모든 거를 동일선상에서 키재르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겠죠. 네, 네, 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다른 방송 얘기를 하고 해드렸는데 아,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웬만하면 타 방송 얘기를 안 하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니까 아 이게 좀 안에서 좀 올라오고 한편으로 안타깝다. 그나저나 제가 그분 방송에 누를 끼쳐 드리진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 개인 질문입니다. 아, 그래서 누를 끼쳐 드리진 네.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네. 그거는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 보는 상식에선 시리얼 동일 시리얼로 색깔만 바꿔서 나오진 않는다. 시리얼로 알 수 있는 거는 신상 명세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연도 그거 그 시리얼 넘버로 그 칼라 크롬이냐 블랙이냐 뭐 티타늄이냐 네. 그다음에 생산국 일본이냐 뭐 독일이냐 어디냐 그 생산국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게 시리얼 넘버다.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M9의 이미지 센서의 문제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식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IR 컷 필터의 코팅 네, 예, 예. 그거의 문제 때문에 5.6 이상 조리개를 조였을 경우에 네, 네. 점이나 선이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무상 교체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미지 센서는 코닥 CCD KAF18500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 그것도 모델 넘버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걸 네, 보면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넘버를 갖고 이미지 센서가 문제를 일으켰던 거다. 그래서 새롭게 교체된 건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질문이 좀 많은데요. 와오리님부터 어디 와오리님 예전부터 궁금한 게 예, 필름 카메라 경우 카메라 뒷면에 새겨 있는 뒷면에 맥기 후기 하면서 시리얼 넘버를 조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작 가능하냐? 조작까지는 안 했죠. 그건 음각으로 보통 파니까. 아 예.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거 뭐 하려고 돈 들여서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초창기 똑딱이 디카드는 네 그렇죠. 초창기는 전부 다 CCD를 썼었죠. 그래서 발열이 열이 좀 많이 생겨요. CCD가. 네 CCD가. 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전원도 많이 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라님이 사용할 것은 직거래, 추천은 매장 거래합니다. 매장 거래. 아 보실 줄 알면은 직거래 하셔도 네. 그 되고요. 한규님이 제가 슬림 필터를 샀는데 슬림이라서 그런지 캡이 헐거워 결국 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사선 파진 게. 아 예. 두꺼운 게 다섯 오 라인을 살 수 있다면 슬림은 아무래도 두 라인이나 세 라인 정도밖에 못 파주니까 예. 얇게 만들래.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저도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네, 나쁜 점도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얻는 게 있다 그런 말들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아니,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이카 M9의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를 제가 주빌님한테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갖고 아, 제 지식 안에 있는 내용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내용이. 네. 제가 검토를 하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만약에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 또 다음 방송 될 네. 때까지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행복한 얼굴, 행복한 마음. 네. 우리 항상 즐거운 마음과 즐거운 얼굴로 또 방송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